반갑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클래식 음악 세상이 음악가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고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콘서트를 갈 때마다 또 클래식 음악 세상 찍힌 멤버 저한테 또 끌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생각을 봤는데, 자, 2015 클래식 음악 세상 송년음악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유정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콘서트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제 상품을 항상 드리거든요.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 몸무게와 똑같은 주파수에서 11년째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106.9MHz 유정현 대원의 클래식인데요. 최근에 조금 살이 좀 붙어서 지금 106.9kg가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제 몸무게를 이야기나 하는 동안 연대적으로 맞추시면 바리톤 강형규 씨가 최근에 음반을 냈습니다. 에델바이스라는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진행을 했어요. 매일 밤 10시에 하다가 지금은 토요일하고 주일 아침 7시 30분으로 시간대로 했는데, 백라가 불여일태라고요. 100번 라디오 나오니까 한번 텔미 나오게 한다. 네. 한밤에 TV연대 진행하시고 전 국회의원이셨던 유정현 씨를 아직까지 알고 듣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분이 연대 성악가 출신이에요. 바리톤이 그러셔서 많이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올 초에도 국회에 제가 음악회 사회 보러 갔는데 제 사진은 없고 유정현 씨 사진이 다 있었어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섭외를 받아서 전달을 좀 해드리는 입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106.9kg가 많이 나가는 제 오늘 몸무게를 맞추시는 게 제 음반 벌써 12번 들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바리톤 강형규 씨의 에델바이스 음반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드시고. 네. 110kg. 네. 118kg. 118은 제가 최대로 많이 나갈 때. 106kg. 106. 106 정도보다 많이 나가요. 107. 107. 108. 107. 107.2. 107.2kg. 어우, 딱 맞추셨죠.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제 몸무게도 오픈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 오픈해주셔서 오늘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순서는요, 우리 소프라노 김치경 선생님이신데요. 사단법인 한국서정가곡 작곡가협회의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빠 생각과 겨울나무를 불러주실 텐데, 최순혜 작사 박태준 곡인 오빠 생각, 그리고 이원수 작사 정세문 작곡의 겨울나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원수 선생님의 따님이시죠. 수수꽃 다리님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어디 계시죠? 어디요? 아, 네, 여기 한번 박수. 큰 박수. 그러면 우리 피아니스트 박정심 선생님의 컴퍼니스트신데 안주로 오빠 생각 겨울나무 두 곡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김치경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